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공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겨울철 오징어 낚시를 갔다 왔어요. 오징어 낚시 도중에 겨울철에 만나보기 힘든 무늬 오징어, 한치, 오징어까지 이 세 가지 오징어를 만나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세 가지를 낚아냈는데 왔다! 아싸! 왔어요. 자, 올라옵니다. 오징어 씨알 좋아요. 왔다빵이다 진짜. 이거는 왔다! 우! 발사! 자, 겨울에도 이렇게 오징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 히트! 무늬 히트! 무늬 오징어! 자, 무늬 한 마리 옵니다. 어? 찬다, 찬다, 찬다. 우와! 야, 옵니다, 옵니다! 야, 이거 안 들리겠는데? 우와! 우와! 대박! 야, 무늬 한 마리 있습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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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부러졌어. 왔다빵이야. 한치다 한치. 아이가 한치제 한치다 한치 나왔다. 오늘 오징어 그리고 무늬 오징어 그리고 한치까지 3종류 다 나왔습니다. 오늘 또 겨울 한치 또 한 마리. 와, 오늘 오징어 종류 다 나와주네요. 좋다. 집에 올라오는 길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 이웃집 수달에 돌나무가 이 세 가지 오징어를 줬을 때 과연 어떤 걸 가장 좋아해 줄지 궁금증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돌나무한테 와서 맛있는 무늬 오징어, 한치, 오징어까지 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좋아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늬 오징어 가장 좋아하거든요. 일단 가보시죠. 갑시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와, 이게 밤새 낚시하고 와서 눈이 아, 눈이 많이 피곤한 눈이네요. 아, 뭐 추러 온 거 아닌데? 토끼와 거북이 오랜만이네. 토끼와 거북이 스컹크, 컹크 니도 오랜만이네. 피카푸 피카푸 오랜만이에요. 니도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겠다. 여러분들 구별해 가십니까? 제일 위쪽이 한치, 중간이 오징어, 밑에가 무늬 오징어. 갑오징어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지금 시기에 잡을 수 있는 최고 세 가지. 오, 진짜 커. 대박. 이건 배겠는데. 아, 진짜 맛있겠네. 키우려고 찍는 색깔은. 삶아놓으니까 더 다르게 생겼죠? 더 모르겠는데요. 아, 더 몰라요? 모양이 다 다르지 않나? 자, 손질을 마쳤습니다. 이제 무늬 오징어, 한치, 오징어. 어, 저도 지금 헷갈리네. 이게 딱 노란 게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요게 한치, 무늬 오징어. 이거는 기존에 돌나무 주는 대왕 오징어, 몸살. 기존에 먹던 사료랑 뭐 무늬 오징어, 오징어, 한치까지 해서 서로 막 섞어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한번 어떤 걸 진짜 좋아하는지. 일단 이거는 사람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두고 드셔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같은 날을 잡은 거. 토너먼트 시작하겠습니다. 어때? 괜찮지? 첫 번째는 평소에 먹는 대왕 오징어. 그리고 제가 잡은 오징어. 아시죠? 반응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 기존에 먹던 거 많이 먹고 있는데 아직 못 봤어. 섞였어. 근데 확실히 대왕 오징어 같은데. 대왕 오징어로 가는 거야? 어, 다 대왕 오징어. 오, 그렇네. 잡힌데 다 먹었어. 잡힌데 다 먹은 거 같은데. 이거 토너먼트가 불현해날 것 같은데. 막 그래 끌고 먹는데. 아, 맛있어. 그냥 클리어인데요. 기존에 먹던 오징어, 대왕 오징어랑 잡아온 오징어 다 클리어 됐어. 자, 이쪽이 무늬 오징어, 또 이쪽이 한치. 자, 가봅시다. 뭘 좋아할란지. 와우. 자, 일단 오징어랑 대왕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먹어줬어요. 먹었구나.
뒤로 가는 거예요. 일단 돌체는 한치 달리고 있죠. 한치 달리고 있죠. 돌체는 한치. 문이 닫았어. 모카는 지금 문이 보러 왔어요. 모카는 문이. 마태가 원래 문이 요즘을 잘 먹었었는데. 일단 돌체의 선택은 한치, 모카는 문이를 좋아하는. 마태는 아는 맛이. 마태는 무조건 아는 맛이고요. 마태는 아는 맛이. 근데 돌체가 되게 큰 건 거 같은데. 아 근데 문이도 큰 거 먹고. 문이 큰 거 보려고 먹는데 한치 큰 거 먹는데. 마태는 그냥 먹고 있잖아. 다 먹는다. 먹다 보니까 다 먹네. 야, 다 비워버렸는데? 그래, 어쨌든 또 비웠네. 더 주세요. 더 달래. 자, 이번에는 대왕 오징어 한치. 그냥 일반 오징어, 무늬 오징어 네 가지 다 줘보겠습니다. 지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토너먼트가. 짠! 모카? 모카 어디 갔어? 뽑힌다. 역시 대왕은 정말 아는 맛을. 평소에 먹던 맛을 좋아하는 아는 맛을 제일 무서운 거야, 원래. 한치를 손으로 안 돼요. 한치를 일반 오징어들만 손대고 우리 오징어랑 한치를 손으로 안 대네요. 먹긴 먹는데 배불러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슬 보이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지 딱 확실히 이거 다 먹고 나면 이제 뭐 먹는지가 일단 1등이 대왕 오징어야. 일단 지금 대왕 오징어, 일반 오징어 또 여기 귀한 무늬 오징어 한치까지 있는데 오징어만 지금 무슨 일이지? 혹시 얘들이 한치랑 무늬 오징어를 한치랑 무늬 오징어를 지금 먹으라고 지금 남겨주는 건가? 우리 먹으라고 지금 저 손은 안 되네. 하고 있어 맞대가 오징어 먹으라고 지금 효자들 아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일반 오징어를 주로 많이 먹네. 그럼요. 일반 오징어는 그런 거죠. 한치랑 무늬 오징어를 의외로 안 먹었어요. 비싼 거로 의외의 결과인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무늬랑 한치의 인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지금 무늬 한치는 남겨놓고 파란색 접시 지금 오징어들만 다 먹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역시 익숙한 거에 집밥이 맛있다고. 근데 따로따로 주면 먹는데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먹는 걸 먹고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 이제는 안 먹겠지. 결과는 무늬 오징어 한치는 앞으로 저희가 먹는 걸로 오징어만 잡아올게요. 손으로 받아가면 제일 귀엽다. 그쵸. 자. 야야 와 이거 대박인데. 어깨 올라갔다. 와 이거 대박인데. 근데 얘가 그럼 정면 안 봐. 뛰어내려. 뚝배기. 됐다 이제. 뚝배기. 고마운 거 맞겠지.